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미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커머스 만드는 서비스 기획자 실무자로 지금 12년째 일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도근양이란 이름으로 뭐 블로그나 강의, 유튜브 채널 이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하신 분. 아, 제가 구독자는 훨씬 아니, 저 구독자만 많지, 유명하지 않거든요. 제가 사실 그 서비스 기획 관련해서 이전에 책도 있으시잖아요. 많으신데요. 아, 네, 서비스 기획 네,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저그 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뭐, 브런치도 이미 알고 있었고, 네. 그책 통해서 작가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대한민국 이커머스 역사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서비스 기획 스쿨 얘기도 하셨는데 책이 이게 세 번째 책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책이라고 생각을 아, 해야 지필의 되거든요. 순서를 보면? 네네. 이게 브런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네. 이게 글을 이런 걸 써야지를 시작했던 그 이유인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2016년쯤에 회사에서 앞으로 어떤 이커머스가 잘 될까에 대한 미션을 이제 되게 여러 직원들한테 줬는데요.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업가 출신이라서 이커머스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그 어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이 성공을 했을 거다. 그래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역사를 좀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되게 쉽게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가 그쵸, 없었어요. 그쵸, 자, 그쵸. 약간 아마존 같은 자료는 훨씬 많은데 국내 이커머스 자료는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사학과에서 공부했던 대로 사료를 한땀한땀 모아가지고 와. 하기 시작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자체는 엎어졌거든요, 아, 그때. 그래요? 네. 미션을 줘놓고 엎어지고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연표로 정리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획자로 일하면서 아 되게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고 이게 왜 만들었지? 왜 이딴 거왜 만들지? 하던 게 이제 이유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이걸 꼭 글로 써야지 하다가 이제 브런치 시작하게 됐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막 강의도 하다가 드디어 네, 책으로 와. 전공이 이제 사학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획자로 성장을 하신 거예요?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뭐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뭐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게 사람들이 IT라고 해가지고 컴공이나 IT 그쵸. 전공자들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쵸, 근데 그쵸. 현장에 가보면 뭐 개발자는 전부 컴공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들도 아니지만 특히 기획자들은 경제, 경영, 뭐 미술, 뭐할거 없이 그냥 온갖 데서 다 오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라, 네, 전 사학과였지만 이제 뭐 우연히 그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직무를 알게 됐었고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 UI, UX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UI는 사실 디자이너 하는 일이라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UX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는 그쵸, 거예요. 멋있죠. 약간 사람을 이해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지 막 이렇게 기획한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우연찮게 이 길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원래 그 기획 업무에는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기획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원래부터 목표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기획자. 그러니까 뭐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으로.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대학생 때막 그래서 되게 어린 학년 때부터 막 프로덕션도 쫓아다녀보고 공연 기획장도 가보고 막 그래서 해봤는데 조금씩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뭘 좋아하지? 하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운영도 많이 했었고 웹페이지 만드는 취미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지 네, 않았어요? 맞아요. 뭐 나무 웹에 들어가 맞아. 저는 드림이버를 드림이버, 쓰긴 그쵸, 했는데 드림이버, 그런 거 이제 만드는 사람 요새 그런 사람들 다 유튜브 할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거 쓰던 기억이 나서 온라인 서비스 하는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우연찮게 뭐 인턴십도 지원해보다가 거기서 UX란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취업이나 모든 걸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하신 건가요? 네네네. 약간 제가 사학과 졸업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사학과 졸업하면
취업을 할 때 없잖아요. 뭘 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공채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직무를 알았으니까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있고 네. UX 기획이라고 하는 직군이 있는 회사들을 막 그 골라서 썼죠. 네. 아 근데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 리서치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좀 궁금한 게 다녔었던 그 이력이 어차피 다 공개돼 있으니까 이제 네. 대기업에 다니셨고 그 프로젝트 같이 하신 분들도 어차피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각자 리서치했을 때는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와 퀄리티가 있는 데이터들이 모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어쨌거나 그 리서치 리저트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탄생을 시키셨고 다른 분들은 네. 이제 그리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보통 서비스를 기획을 하라 그러면 네네. 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의 유명 서비스를 지금 당장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의 무슨 약간 트렌드들을 네네. 모은다던가 네네. 이제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게 뻔하니까 네네. 좀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네. 게 당장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네. 저도 업무라면 그렇게 네. 했겠지만 이것도 업무긴 한데 약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약간 네. 배경 지식처럼 깔아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그 이커머스. 이커머스라는 거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이커머스가 이제 사실 네. 전자상거래 영어 그쵸? 버전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네. 이제 너무 이제 단어가 익숙해지는데, 네.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기사들을 보면은, 네. 쿠팡이 이커머스 선두주자, 그리고 뭐 유통업체도 네. 옛날 롯데, 네. 뭐 현대, 네. 신세계 이거 이커머스 후발주자 막 이렇게 표현을 네, 그쵸, 해요. 그쵸. 네. 그거 보면 저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네. 전자상거래면 네. 전자상거래 자체에 대한 역사가 이 쿠팡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그쵸. 있었는데 네. 그건 이커머스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업자이기 때문에 네. 업자의 시선으로 보면 네, 이 네.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업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주문 결제가 있어서 거래를 보조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 구조가 네. 거의 비슷해져요. 그게 이제 비단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뿐만이 네. 아니라 네. 서비스를 팔거나 교육을 네. 파는 것도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컨텐츠든 아니면 물건이든 네. 사는 그 구조가 네. 시스템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리는 이커머스는 네. 주문 결제가 있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주문 결제가 네. 있는. 그럼 이 결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금액이 0이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사실 금액이 0이어도 네. 거래가 일어나면 플랫폼의 형태를 띄고요. 그 뭐 네이버 가격 비교라던가 네. 이런 데들은 결제 자체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걸 사람들이 이커머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네. 중개, 그러니까 그 판매자 자체를 구분할 때 네. 중개 판매자라고 하는 그 구분은 네. 결제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럼 작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제라는 게 필수예요? 아니에요? 저는 결제라는 거는 필수는 아니고 주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필수인데 필수? 네. 근데 이커머스를 이 책에서 다룰 때 그렇게 너무 많이 퍼져나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네네. 이 책에서는 그래도 약간 현물 중심 이커머스로 좀 좁혔는데 네네. 트렌드를 굉장히 바꿔버리는 것들은 네. 물건이 없어도 이 책의 범주에 넣긴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배달의 민족 초창기 같은 경우 보시면 결제가 네. 나중에 붙었고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기존에 이제 쿠팡이랑 생각하는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구조는 완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이커머스 하면은 네. 이제 뭐 쿠팡은 이제 올해 3분기에 흑자를 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올해 뉴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적자를 냈잖아요. 네. 유저 적자가 제가 알기로 한 6조 원인가 지금까지 로켓 배송을 시작한 이후로. 이런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커머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적자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보던데 이런 것도 정상인가요? 적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네네. 사실 쿠팡이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네네. 사람들이 적자를 내는 기업을 왜 운영하냐 이런 그쵸, 그쵸. 비난을 막 하시는데 네네. 이커머스 지금 생태계 자체가 네네. 이제 책의 일부에서 이제 PC 시절을 할 때 보면은 네. 약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왔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 비교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 네. 비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10원이라도 싼 데 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할인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이 상품에는 원래 정가라는 그렇죠. 게 있을 텐데 네, 네. 그걸 할인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판매자가 해주거나 네, 네. 근데 이 판매자가 여러 군데 입점한 거예요. 네, 네, 네. 플랫폼들. 우리나라는 네. 이커머스가 어디 막 쿠팡 되게 대세되기 전에는 대세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입점을 해서 동일한 가격을 올려요. 그럼 가격 비교를 하는 데서는 네. 동일한 가격이 여러 개만 그쵸. 올라오기 때문에 플랫폼 간 경쟁이 돼서 플랫폼이 할인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아, 네. 그러면 플랫폼 적자가 나죠. 그렇죠, 플랫폼 적자 나죠. 그렇죠. 그 적자 경쟁이 돼서라도 네. 1등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게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거를 약간 제조업이나 네.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이 유통의 생리가 돈이 도는 건데 네. 이번 달에 어쨌든 결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순익을 이렇게 다 따져보면 돈이 네. 안 남지만 네. 돈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이게 며칠이 지나도 이자가 붙는다던가 그러니까 돈을 정산해주기 전까지 이자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당장에 현금이 계속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반복이 돼요. 네네. 그럼 이 돈으로 월급도 줄 수 있고 아, 운영이 된다는 거죠? 운영이 거지? 돼요. 그리고 이게 트래픽이 엄청 커지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플랫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들이 적자를 당연시하는 거는 네.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상상도 못하지만 네. 그렇게 해도 성장만 해서 네. 나중에 원탑이 되면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적자를 해온 거죠. 그래도 다들 적자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얼마나 언제까지 적자를 감수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은 네. 그 우리나라에 어떤 플랫폼도 50% 이상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를 감안하고서라도 이겨내려고 했던 거가 더 크고 네네네. 이제 어느 정도 옥석가리기라고 하잖아요. 요새 투자 비용이 워낙 네, 없다 그쵸.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익을 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프로모션 비용이라던가 할인 비용 이제 많이 줄이면서 네. 이제 본인 스스로 그냥도 예전에는 마케팅 비용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인 적자를 내는 것과 네네.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적자를 그쵸. 내는 거 구분하지 못했는데 네네. 이제는 의도적인 네. 적자는 네. 이익으로 전환시킬 거고 구조적으로 아예 문제가 있는 적자는 네.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가겠죠. 그럼 구조적인 적자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시스템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할인을 하는 거 자체를 네. 할인을 딱 중지하는 순간 서비스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 할인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유지시키고 있는 경우. 네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트래픽은 엄청 많이 그걸 끌고 오는데 뭐 구매라던가 실제 이게 전환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전환율이 낮거나 네. 아니면은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딱 중지하는 순간 네. 리텐션, 자발적으로 올 일이 없는 사이트들. 그런 곳들은 네.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딱 끊기는 순간 위기가 오겠죠. 그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결국 뭐 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차별적인 서비스를 계속 만드는 건가요?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 네. 품질 자체가 되게 좋아야 되고 그 서비스 구조적으로도 이게 네. 가격이 뭐 싸게 한다라고 하면 네. 그 가격을 싸게 하는 걸 플랫폼이 뭐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판매자랑 네. 부담을 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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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네. 광고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 돈을 수익을 얻어가지고 할인을 네. 해줄지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복잡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네. 여기서 쿠폰 5,000원 질러. 네. 네. 5,000원 질러. 사람 온다. 네. 그러면은 약간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버리는 형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이커머스 1.0 시대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죠? 네. 이커머스 1.0은 네. PC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시대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었죠? 약간 이 PC 시대의 네. 초기에는 네. 이커머스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는데 사실은 사용자가 굉장히 미미했고 네. 이제 PC 시대의 정점은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가 만들어지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가 딱 정점을 찍는데요. 네. 이때쯤 되면 이커머스가 무수히 늘어나고요. 네. 네. 1인자가 없어요. 절대적 1인자가. 그리고 네이버 가격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 물건 사야지 하면 네이버 가격 그쵸, 비교로 그쵸. 들어가고 네. 거기서 동일한 레벨에서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 네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커머스 업자들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승부를 하기 위해서 쿠폰을 네이버 가격 비교 통해서 들어가면 막 더 붙이고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경쟁을 하려고 하는 하니까 이제 상품을 특별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 판매자들도 이 여러 개의 플랫폼에 다 동시 입점을 하고 그게 다시 가격 비교로 만나고 이렇게 된 산업 형태가 만들어진 게 거의 이커머스 1.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그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럼 어떤 이커머스가 잘 나가냐? 일단 가격 비교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으려면 상품 수가 되게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을 하는 걸 봤을 때 구조적으로 가격이 더 싸게 보일 수 있는 곳이 승부하기가 좋았는데 그게 오픈마켓, G마켓이나 G마켓. 11번가였어요. 약간 그 배경적인 부분에서 다른데 예를 들면 GS 홈쇼핑이 있고 그러니까 GS 쇼핑이 있고 막 이제 G마켓이 있어요. 같은 셀러가 이렇게 입점을 해도요. 이쪽은 그 저희가 보통 매입 방식을 하는 회사들인 경우에는 원가를 제외하고 판매가를 올려서 할인을 그 판매가에서 쿠폰을 붙여가지고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오픈마켓에 올릴 때는 판매자가 이미 그렇게 할인을 할 수 있는 건 다 깎은 다음에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거의 구매를 하고 나면 최종가는 비슷한데 네이버 가격 비교에 찍혀있는 금액은 10원이라도 오픈마켓 쪽에 올라오는 게 싸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최저가를 찾으니까. 네, 최저가를 찾으니까. 그럼 이제 그 책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 시장을 온라인 갈라파고스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본 쪽에서 이게 이런 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본을 온라인 갈라파고스라고 할 때는 약간 발전되지 않은 갈라파고스면 우리나라는요 너무 우리끼리만 발전한 갈라파고스 같아요. 그러면 좀 와칸다라고 해야 되나요? 와칸다네? 잘못 표현했네. 와칸다 포에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일본까지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커머스는 아마존이거든요. 그 아마존의 UI를 보시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다 똑같아요. 그리고 되게 대세가 하나 있어요. 이커머스 시장에. 그럼 그 시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마켓쉐어가 모이고 아예 거의 라이프 패턴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플랫폼 내에서 판매자 간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가격 비교 중심으로 플랫폼 간 경쟁을 하는 형태가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었는데 그 네이버라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죠. 구글을 대신 네이버를 쓰고 메신저 뭐 페이스북 메신저라던가 이런 거 안 쓰고 카카오톡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생태계가 완전히 만들어져 있어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의 앱에서 쇼핑도 하고 메신저도 하고 은행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슈퍼 앱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성공 모델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약간 약은 약사에게 질문을 부담하게 어떤 딱 특정한 그 경로 따라서 그 앱을 선택해서 가요. 작가님은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거의 원인은 제가 생각하는 원인인데 우리나라가 모바일로 진입하는 걸 의도적으로 이제 통신사들에 의해서 한 2년 정도가 늦어졌는데 그 의도적으로 2년 동안 늦어지는 동안 해외에서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바로 달려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압도적인 회사가 그걸 전체를 장악한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이미 성공 사례를 보고 확 올라온 거죠. 그래서 쪼개지지 않았나.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이런 게 되는 문화를 지켜봤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 기업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카피 앱을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사실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이제 이 연표를 쓰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게 그거였어요. 해외에 뭔가 2년 전에 뭐가 나오면 거의 2년 후에 국내에서 그게 나와서 트렌드가 되는 거를 이제 연표로 그리니까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예요? 책에 보시면은 그 앞에 연표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뭐 잘 보면 약간 2년 텀으로 이렇게 그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바일 넘어가면 텀이 좀 짧아지고 한 2015년 넘어가면 해외를 거의 보지 않고 이제 국내 위주로 막 발전을 하는 형태. 그래서 저는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라파고스 같아진.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걸 보이세요? 우리나라의 앱들이 이제 대등하게 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년의 그 격차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은 네. 2년의 격차는 사라졌는데 네네. 그게 잔존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마존 UI를 쓰라고 딱 주면 네네. 아마존이 좋은 사이트고 역직구 할 때 좋아서 쓰기는 네. 하지만 그 UI가 편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몹시 불편하고요. 네네. 구글도 가끔 보면 그쵸. 불편해요.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되게 학습돼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 하에서 복잡한 UI를 초창기에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PC가 굉장히 랜선 광랜 깔리고 할 때 그때 만들어진 UI들이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딱 각져 있고 예뻐요. 그거에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외 앱을 쓸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거는 약간 텅 비어 있다거나 맞아요. 네, 텅 비어 있다거나 뭔가 되게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도 약간의 UI나 이런 편의성에 대한 차이가 항상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는 사용자 포화 상태가 돼서 더 많은 사용자를 찾기 위해 내수를 벗어나서 글로벌해져야 된다라는 미션을 계속 받는 게 내수에 적합하게 이미 다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게 오래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제 UX를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관련 일을 하시고 UX적인 차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약간 갈라파고스점이 그런 앱과 앱들과 해외의 그 잘 나간 앱들이 어떤 게 더 편의성이 좋은가요? 이거는 좀 제가 UX 전공자가 아니라 서비스 기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UI, UX는 디자이너가 훨씬 전문성이 높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해외가 나라가 다르면은 되게 동일한 UI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문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저희는 UI를 배치할 때 책 읽는 방향 따라 배치를 해요. 그쵸. 그 모든 텍스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글을 반대로 읽는 문화권의 UI를 보면 그게 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죠. 서비스 자체가 이게 뒤집어질 수 있고 또 되게 화려하거나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화권 일본이 대표적인데 가면 이커머스 화면도 엄청 설명이 많고 텍스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UI, UX는 딱 그 사용자를 중심으로 뭔가 편의성을 따지는 거라서 국가별로 진짜 이게 저희가 유니버설하다고 하는데 모든 글로벌에 통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찾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어느 나라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보통 다들 그러니까 미국 서비스들 시작된 데는 다 그렇게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해외 나가도 우리나라 것 같이 생겼어요. 아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갈라파고스적인 그 차이가 계속 그냥 유지될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더 벌어질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좁아져서 뭐 하나가 될 걸로 보이세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에서 해외 쇼핑몰 막 사고 이런 동선들을 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글로벌한 서비스를 운영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별로의 UX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하거나 운영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맞는 형태로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부분을 놔두고 너무 차이나는 부분은 잘라내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 너무 겐또 너무 추정이긴 한데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의 UI, UX가 이쁘다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고 이쁘다 편하다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서 높은 수준의 UI, UX를 뭐 해외 글로벌에다 소개한다. 이거는 좀 거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앱들을 아직까지도 따라가는 입장을 생각하세요? 따라간다기보다는 일단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는 UI, UX에 대해서는 표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별로? 그 기업별 표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표준에 맞춰서 서비스 앱을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학습하기가 쉬운 상태로 그들이 틀을 짰죠.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기존보다 UI, UX 차별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는 특히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취소나 반품 같은 거 만약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물건 사면 네. 보통 포기를 해요. 아, 반품을 하는 걸? 네, 해외에서 복잡해서? 사면 복잡해서. 아. 이메일 보내고 막 설명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거나 네네. 빨리 처리된다고 해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국내에서는 아예 공정위에서 네. 주문한 곳에서 똑같이 취소나 교환 반품을 접수할 수 있게 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클레임 정책 가지고 있어요. 다 사이트 되면. 아, 이게 법률적인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네요, 이게. 그럼요. 네. 저희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법률적인 지침을 서비스 내에 녹여내는 것도 저희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 이커머스 모델을 이제 해외에서는 아마존 모델과 이베이 모델로 나눠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딱 보고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베이도 잘 이용 안 해봤고 아마존도 네. 이용 안 해봐서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네. 96년도에 동일하게 이베이랑 아마존이 오픈을 했고 네네. 두 개가 그 당시 아마존은 책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네, 매입 그쵸? 판매하는 곳. 그러니까 아마존 자체가 판매자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고요. 네. 그 검증된 상품을 매입을 하겠죠. 가격도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P2P 경매 방식 그래서 아무나 자기 네. 올리고 그 누군가가 한 명이 낙찰을 받는 네. 그 트랜스포머 영화 1편을 보면은 네. 그 주인공이 네. 할아버지가 쓰던 그 안경을 이베이에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경이 낙찰되는 그런 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네. 국내에서도 이걸 따라가지고 2년 있다가 서비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롯데 인터넷 백화점하고 인터파크가 네. 아마존 모델을 따라서 만든 사이트였으면 옥션이 네. 이베이 모델을 따라서 P2P 경매 방식으로 네, 맞아요. 생겨났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 옥션을 국내에 이베이가 네. 옥션을 인수하면서 네. 자기네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옥션을 그쵸. 오히려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형태로 네. 전환시키는데 네. 이거는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도 이게 플랫폼이 돈을 벌려면 거래가 일어나야지 그쵸. 돈을 벌거든요. 네. 근데 P2P 방식은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1,000원 경매를 했는데 네. 낙찰을 한 명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럼 수만 명이 들어와서 입찰을 해도 네, 한 건. 거래는 한 건이에요. 네.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게 한 건인 거죠. 그래서 이베이가 국내에 이제 진출하면서 옥션을 사들일 때 네. 이제 자기네 방식을 고수한 게 아니라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플랫폼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상품 수를 월등하게 늘리고 그 트래픽이 모두 구매 전환으로 전환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드는 형태로 이제 다시 만들었고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던 사이트인 G마켓을 또 네. 인수해서 두 개를 이제 이베이 코리아로 운영을 꽤 오래 했죠. 네. 그럼 지금은 아마존 모델이 다 점령을 한 거네요, 사실상? 사실상 지금은 아마존의 네. 형태가, 네. 이제 이커머스의 거의 근간처럼. 네, 그니까. 네. 네. 약간 바이블이 됐죠, 바이블이. 근데 이거 다음에 그 그룹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티몰에서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업체를 섭외해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그걸 낮춰주는. 네. 이 모델은 왜 사라진 거예요? 소셜커머스요? 네. 소셜커머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것도 거래량이랑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셜커머스를 만들려면 상품이 일단 네. 기존에 판매하지 않던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소셜커머스가 네. 예전에 초창기 나올 때는 네. 지역 기반 쿠폰으로 그쵸. 나왔어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네. 이제 유통업체들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너는 상품 수가 몇 개니? 라고 했을 때 600개, 10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쵸. 그 600개, 1000개를 만들기 위해 네. 기존의 유통사들의 영업이나 디자인 인력보다 두세 배 많은 인원을 써야 됐어요. 왜냐면 지역 가서 다 쿠폰 계약해와야 되고 그쵸. 그 상품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엄청 많이 달려들어서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소셜커머스가 더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품 수가 제한적이고 네네네.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도 현재 그 소셜 커머스가 이제 남아 있는 데가 없죠. 그렇죠, 없죠. 예. 네, 그 모델이 다 사라졌죠. 예. 네. 그 소셜 커머스랑 이제 오픈 마켓, 종합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네네. 없죠. 이제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네. 의미가 없고 네. 근데 문제는 네. 이 업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용어, 그러니까 막 뉴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와. 실제 그 사전적 의미가 네네네.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업계에서 말하는 종합몰이라는 단어는 네네. 종합 카테고리 몰의 줄임말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대로는 카테고리 킬러 같은, 그러니까 예스24처럼 뭐 책만 파는 네네네. 곳. 아. 그리고 그 반대가 종합몰이었어요. 그럼 종합몰이 약간 상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몰로서 쓰였는데, 네네. 초창기에 뭐, GS 홈쇼핑, CJ 온스타일, SSG.com, 롯데.com, 뭐 이런 사이트들을 종합몰이라고 불렀고, 네네. 근데 이 종합몰이 있는 상태에서, 이 종합몰들은 보통 매입 방식을 썼거든요. 네. 매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위탁 매입이라고 해서 매입은 아닌데 매입 같은 그런 걸 했어요. 네. 근데 오픈마켓이 생기면서 네. 오픈마켓, 지마켓이나 이제 옥션 같은 네. 11번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오픈마켓의 개념은 이름이 오픈이잖아요. 네. 반대어는 사실 폐쇄가 돼야 되거든요. 그쵸, 폐쇄죠. 네. 원래 입점의 그 허드를 오픈시켜 놓는다고 해서 오픈마켓이에요. 근데 이 오픈마켓이 입점의 허드를 열어버리면 네. 이거를 입점의 허드를 아무거나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이 상품이 이상한 게 들어오면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합몰이랑 다른 방식으로 입점 계약을 한 게 중개거래 계약이에요. 판매자들이 다 책임을 져라. 네네. 우리는 그냥 중개만 해줬다. 그게 약간 업계에서 오픈마켓 중개 계약이 동의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은 상품의 입점에 그 허들이 없어야 되는데 네네. 이상하게 중개 거래를 하는 곳을 다 오픈마켓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셜 커머스는 네. 말 그대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네. 소셜 사람들이 이제 공동 구매 형태를 한 네. 거를 가지고서 이제 커머스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소셜 커머스인데 이 소셜 커머스로 출발한 세 개 회사가 네.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이런 네, 회사들이 네.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네. 이들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입도 하고요. 네. 쿠팡은 매입 중심이잖아요. 네. 매입도 많이 하고 오픈마켓도 해요. 네. 아무나 들어올 그쵸, 수 있게도 열어서 네. 중개거래도 해줘요. 네. 그리고 소셜 커머스는 오히려 없어졌어요. 딜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딜이나 뭐 지역 기반 네. 이런 건 다 없애버렸는데 네. 이 사람들의 출발지가 소셜 커머스였다고 해서 아직도 소셜 커머스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오픈마켓이 그냥 다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의 상태는? 지금의 상태로는 네. 오픈마켓이라는 단어도 사실 안 맞고 네. 기본적인 중개거래가 중개거래 모델이냐 네, 네, 네. 메인 모델이냐 그리고 이걸 다 하고 있느냐 네.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서 사실 현재는 이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거죠. 네. 아, 뿌리의 차이군요, 그냥. 네, 네, 네. 근데 이게 네. 네. 근데 이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업종 구분이 더 모호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PC 시대부터 좀 모호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시작했던 부분이 다르지만 네. 비즈니스가 이제 확장되고 잘 되면서 네. 서로 나 종합몰이었어 매입했지만 오픈마켓도 할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도 우리 상품 수도 더 늘리고 네. 거래량도 늘리려면 오픈마켓 해야지. 아니면 우리는 입점을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가 뭐 로켓 배송하자 그러면 매입을 많이 하면은 사실은 종합 카테고리 몰이 되는 거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구분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없어졌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구분이 없어진 건 네. 모바일 넘어오면서. 인식 자체를 나누고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G마켓 들어가면은 팝업이 막 6개씩 뜨고 네. 막 반짝반짝 네. 글씨가 막 3초 단위로 막 바뀌고 막 그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지들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G마켓 옥션 11번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너저분하고 그런 이미지를 PC 시절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합몰은 네. 백화점 계열, 그쵸, 홈쇼핑 계열이니까 정제된 상품, 네, 네, 네. 명품 네. 이런 게 많이 보이고 이미지도 엄청 깔끔했거든요. 그 이미지나 이런 UI적 차이가 그리고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도 모바일 폰에 맞게 네. 이만한 딜 배너 이렇게 넘 네. 이렇게 가로로 빈 거 이렇게 맞아요. 사람들이 딱 구분할 수 있었다가 네. 이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UI가 거의 다 비슷해져 버려요. 모바일로 너무 다 커머스로 통합이 됐네 그냥. 네,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서로 UI를 완전히 비슷하게 만들면서 다 정제된 그 지금의 형태. 네네. 메인 들어가시면 배너. 그쵸, 그쵸. 가로로 가는 네. 배너 몇 개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이콘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리스트가 쫙 네. 있거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아니면 기획전 같은 거 이렇게 있는 네. 그 형태로 완전 다 규격화되죠. 그 지금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네. 그리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이제 구분이 필요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다 경쟁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 네. 그 이제 결제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제가 굉장히 특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아요. 뭐 지문을 딱 찍으면은 그냥 바로 비밀번호 칠 필요도 없이 결제가 되고. 그럼 간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이커머스 시장에 좀 미친 영향이 있나요? 간편 결제 서비스가 네. 저희가 그 제가 이제 2011년부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결제가 얼마나 불편했냐면요. 네, 네. PC를 딱 켜고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네. 액티브X를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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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다 실패까지 아이고, 하면 네, 결제를 다시, 못해 네,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30만 원이 넘으면 공인인증서 네, 동의를 맞아요. 받아야 네. 되고 특히 또 일부 카드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따로 설치해가지고 또 결제도 해야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결제를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 2014년에 이제 그걸 약간 정부 차원에서 공인인증서 그쵸, 네. 서비스를 약화시키면서 이제 결제 서비스가 훨씬 간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액티브X를 걷어내는 작업을 했고 모바일부터는 액티브X 이런 거 아예 없이 네네. 비밀번호라던가 네. 이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생겼어요. 그렇게 간편해지니까 이제 2014년, 2015년에 국내에 네. 온갖 종류의 스타트업이 다 등장을 하게 네. 되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이 해볼까 하는 모든 사업을 네. 네. 다 결제를 붙여가지고 온라인 서비스로 다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2014년에서 15년 간편 결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 결제에 대한 그 수단이 이커머스의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게 결제 수단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은 네. 거래에 대한 그 전환을 얘기하는데 네. 간편 결제가 된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향을 크게 준 집단들이 있죠. 예, 가격 비교를 통해서 들어갔을 네네. 때 처음 보는 엄청 소규모 셀러들을 네. 만났을 때 네. 사람들 예전엔 결제를 안 했어요. 그쵸. 위험해 보였거든요. 네, 그쵸. 네. 근데 간편 결제가 붙기 시작하고 네. 특히 네이버페이가 그쵸. 붙으면서 소호라고 불리는 그런 소규모 셀러들의 네. 거래량이 확 올라갔죠. 이게 그 결제 수단의 신뢰가 그래도 소비자한테 그래도 되게 중요했네요. 네이버가 있으니까 돈은 안 떼먹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페이가 제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결제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이게 일단 이게 맞나요? 뭐 제가 네이버 페이에 네. 일하고 있지도 않고 네네. 네이버 페이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네네.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있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가격 비교로 뭔가 많은 이커머스의 헤게모니를 네. 가져가고 있었어도 네. 본인 거래를 못 만들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잖아요. 네네.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싶으면 네. 거래 데이터를 아는 게 네. 제일 정확한데 네. 그 거래 데이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뭘 샀는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커머스를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네. 잘 보시면 네이버 페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결제 수단만 쓰는 경우가 있고 네. 회원 아이디부터 배송지부터 주문서까지 다 써주는 네이버 네, 페이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네이버 페이 주문서까지 있는 경우로 넘어가면 네.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넘어갔어도 네.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내 네. 주소가 다 입력된 그 결제 서비스는 내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상품 정보가 일단 있고요. 회원 정보, 네. 배송지 정보, 결제 수단 정보. 네. 이게 사실 이커머스 다거든요. 그리고 그 상품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네이버는 가격 비교가 있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상품 정보가 다 모여 있어요. 그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결제 정보 뭐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야? 이 생각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거고 얼마나 회사에 이익이 되며 뭐가 가치가 있다는 건지 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를 엄청 잘 구현하고 있는 회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네. 다들 이제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네, 네. 현실적으로 이커머스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 고객은 한 달에
이 카테고리의 상품을 네. 몇 번 주문하느냐 그것만 알아도 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리텐션 패턴을 알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쯤에 네. 푸시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정기배송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네네네. 내가 이걸 물건을 사고 다시 그 물건을 사는 주기가 반복되면 떨어질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구독 서비스랑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하려고 이제 구독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사실 생필품 구독은 쉽지가 않은 미션이긴 했어요. 기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제 수단을 모으고 네. 그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총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의 돈을 쓰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네네네. 또 어떤 일들을 많이 쓰는지 네네. 이런 걸 알면은 네. 사실 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회사가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컨텐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네. 취향 정보까지 습득을 하죠. 도서라던가 아니면 네. 영상이라던가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이 사람의 취향이 마이너한 취향이 있으면 네. 그 마이너한 취향을 똑같이 가진 다른 사람의 결제 정보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또 다른 구매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게 이제 네. 일단 이커머스에서 가장 추구하는 방향이고 네. 여기서 이제 결제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핀테크까지도 넘어갈 수 있죠. 저희가 이제 핀테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가계부정보 같은 거 모은 다음에 네. 카드 사용량이 이래? 너 이 카드 말고 이 카드 써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이커머스도 그거 만약에 자기네 결제 수단이 굉장히 많이 쓰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 PLCC 카드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 페이 카드라던가 네네. 이런 카드를 통해서 다른 거래를 하게 되면 네. 그 정보가 네이버로 다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패턴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더 많은 걸 추측할 수 있고 뭐 쿠팡 플레이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더 제공해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사용자 타겟팅을 또 할 수 있고 네네. 뭐 쿠팡 플레이에서 네. 수지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다. 네네. 그럼 수지가 나온 그 입고 나온 옷을 네. 그 사람한테 홍보하기 좋잖아요. 그렇게까지. 네. 야. 이런 것들을 네. 상상해 낼 수 있고 네. 데이터만 있으면 네. 실험을 해볼 수 있죠. 어떤 게 먹히는지.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실험 자체를 못 해요. 아 근데 네.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고 계신지 아세요? 기업에서? 그게 이제 기업의 네. 경쟁력이죠. 네. 기업마다 다 다를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상상은 다 똑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기업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빠삭하고 잘 알면 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수집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짜서 이제 기획 개발을 하는 거고 상상만 하는 곳은 네, 네. 이미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어도 이걸 융합을 못 시켜가지고 그냥 다크 데이터라고 버려지는 데이터가 되기도 하죠. 이제 이커머스 2.0. 예, 네. 2.0은 뭔가요? 이커머스 2.0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명시적으로 누군가가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작가님이 최초로 붙이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2.0 시대다 이렇게 붙이신. 우리가 이제 보통 2.0 시대다 네. 하는 게 이제 모바일 시대를 네. 얘기하고 네. 갑자기 이커머스 몇 점영 이거는 네. 3.0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약간 컨설팅 업체들에서 대두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 이커머스 모바일 전 후 네. 네. 그리고 3.0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커머스 2.0이면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네. 서비스가 옮겨오면서 네. 예전에는 PC 기반으로 이커머스를 할 때는 네. 사용자 패턴이 네. 보통 점심시간이랑 네. 퇴근 직후 시간에 네, 그렇죠. 이커머스를 했거든요. 자기 전? 네네. 근데 모바일이 되면서 사람들 네. 패턴이 확 바뀌었어요. 아, 그러겠네, 진짜. 네. 뭐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1, 2분 만에. 네. 그리고 아침 출근길 지하철. 그리고 자기 전. 네, 그쵸. 가장 많은 트래픽과 그쵸. 매출이 나는 게, 네. 일요일 밤 12시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게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막 충동적으로 구매도 그쵸, 많이 하시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좀, 이거를 표준화해서 잘 설명해 보려면, 네. 시간과 이제 거리에 대한 문제가 실시간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제 이 모바일이라는 폰을 가지고 네, 있으면서. 네. 니즈가 생기면 바로바로 네. 바로 구매. 이렇게 된다 보니 적시성이 높아지고, 네. 여기서 이제 적시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장하게 된 것들이 O2O 플랫폼 같이 즉시 배달을 해주거나 네, 네, 네. 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런 배달이 강해지니까
배송도 강해지게 되고요. 그런 게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 다 만들어진 그런 형태. 그리고 상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모바일 폰 내에서 여러 개를 노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검색 엔진 중심과 필터 중심으로 네. 상품을 빠르게 찾게 해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실제로 트래픽도 보통 검색이나 필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찾죠. 그쪽이 이제 많이 발전한 게 모바일 시대인데 네. 이커머스 3.0은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한 회사 없다라고 보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네네. 이 사람이 구매를 하고 싶은 시점이 됐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네. 먼저 제안해 주는 거죠. 고객님 혹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고 하는 거를 이커머스 3.0이라고 부르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는 회사들로 이제 모 컨설팅 업체는 네이버를 꼽았고요. 그 이유는 다면적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쿠팡도 그 이후에 쿠팡 플레이 같은 다면적 네. 데이터를 모을 그쵸. 수 있는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여전히 이커머스 3.0에서도 원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커머스 3.0 컨시어지 얘기하면은 네. 갑자기 이제 막 스마트 스피커가 네. 그렇죠. 스마트 스피커가 주인님 뭐 네. 사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는데 못 떨어졌습니다 얘기해 주고 네, 네. 못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되게 많이 간 거고 사실은 우리한테 이미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살려고 하는 화면에서 네. 뭐 이것도 사보실래요? 하는 것들이 네, 네. 로직이 예전과 네. 계속 다르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특허 중에 되게 유명한 특허가 하나 있어요. 뭐요? 이 사람의 구매 패턴을 읽어가지고 네. 미국이 하도 넓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리 이 사람이 다음에 살 거를 패킹을 해서 그 근처에 갖다 놓는 거를 해놓은대요. 아, 결제를 예상하고 회사 네, 이거 살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배송 시기를 훨씬 단축시킬 그쵸, 그쵸. 수 있으니까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필품을 다른 데서 안 사고 아마존에서만 구매를 한다고 하면 세탁세제 떨어질 시기가 동일할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걸 예상해서 미리 패킹해서 그 인근에 있는 물류센터에 갖다 놓는 것까지. 그 아직까지 2.0 시대인가요, 그럼? 2.0 시대고 3.0을 추구하고 있죠. 3.0이 가고 있는 중.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그냥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뭐 쿠키 데이터라고 하나요? 그걸 통해서 과거의 뭐 검색 기록이나 이런 과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배너를 띄워주는 뭐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건 엄청나게 PC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해온 거라서요. 1000년 때부터 그거는 네,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리타겟팅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뉴스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얘네가 이거 어떻게 알지? 네, 싶으면 내가 봤던 상품을 띄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게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쿠키를 썼는데 네. 지금은 쿠키 수집이 어려워서 네. 대부분 다 사이트를 이용할 때 그 리타겟팅 마케팅하는 회사 쪽으로 데이터를 쏴줘요. 그 어려워진 건 법적인 게 바뀐 건가요? 네. 그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이제 쿠키 네. 정보를 모으는 거를 브라우저들이나 네.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애플이나 다 네. 이제 이건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런 거 막는 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 쿠키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보다는 네. DB에다 직접 저장시켜가지고 쓰거나 네. 아니면은 뭐 아예 뭐 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 다른 쪽에 DB로 넘기는 그런 게 더 많아요. 좀 배송 서비스의 변천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일단은 제 기억에는 일단은 과거 이커머스 주문하면 택배로 온다. 이것까지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그 뒤로 로켓 배송 나왔고 샛별 배송 나왔잖아요. 어떤 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배송에 대한 관심이 네. 이렇게 되게 높잖아요. 네, 네. 몇 년 사이에 배송이 되게 그쵸. 핵심이었고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커머스에서 배송을 네. 이커머스의 본질은 배송이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아, 그거에 왜요? 오히려 제가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했을 때 배송이 주인공이 아니던 시절부터 커머스는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 보통 바이블로 삼으면은 네. SPC라고 해갖고 네. 셀렉션, 네. 프라이스, 컨비니언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네네. 셀렉션이 상품 수고요. 상품이 많으면 그 중에 원하는 게 있겠지. 그리고 프라이스는 쌀수록 좋은 거예요. 컨비니언스는 내가 이거 거래를 하거나 뭘 찾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편의성을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네네. 국내에서는 이 세 개가 한 번씩 자기의 시대를 맞았었어요. 오픈마켓이 성장했던 시대
셀렉션의 시대죠. 이 사이트보다 우리 사이트가 상품 수가 월등히 많아? 그러면 네. 일로 오는 시대. 그 다음에 가격 비교가 생기면서 이제 가격 비교의 시대가 되니까 프라이스의 네. 시대가 이미 왔었고요. 네. 깎을 만큼 다 깎았어요. 지금 배송비까지 깎고 있으니까 네. 이제 상품에서는 진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온라인에서 깎아서 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나타났던 게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네. 편리한 UX 네. 이제 그쵸, 이런 그쵸. 얘기들이 네. 나왔잖아요. 그 컨비니언스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이 간편 결제 네. 그래서 또 컨비니언스의 한 부분이었고 네. 그 마지막에 나온 게 네. 배송이라는 부분인 거죠. 이 전체 이 저희가 그런 라이프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밸류체인을 쫙 놓고 봤을 때 네. 사용자가 검색을 시작을 해서 구매를 하고 네. 물건이 도달하는 그 마지막 단계 네. 이거를 저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네. 부르는데 물건이 발송돼서부터 고객한테 도착하는 이 시간을 네.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택배사한테 맡기면 그쵸. 택배사가 이제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 층층이 보통 갑을 병정무 막 이렇게 네. 내려가거든요. 네. 마지막에 우리 집 앞에 오는 아저씨는 맨날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야 친절해라 아니면 그 아저씨한테 원하는 시간에 갖다 주세요는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쯤 왔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라스트 마일의 문제였고 그래서 배송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이커머스에서 상담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쿠팡 같은 경우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체 그쵸. 배송원을 들이면서 네네. 그 라스트 마일 퀄리티, 컨비니언스를 확 높인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해서 성장을 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네네. 더 많은 배송 서비스들이 네네. 발전을 한 게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의 네네. 로켓 배송, 그 다음에 그 샛별 배송의 핵심은 새벽 배송이 사실은 아니고 네네. 신선식품 배송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의 그 배달차들은 네. 트럭 같은 거였는데 그쵸. 이 신선식품을 배송하려면 냉장, 냉동 그쵸. 탑차가 네, 필요해요. 그쵸. 근데 냉장, 냉동 탑차가 그 중요한 거는 유지 시간인데 그쵸. 이거를 빨리 날릴 수 있으려면 트래픽이 없는 시간이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럼 새벽이에요. 아,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뭐 네. 유류값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절대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제 탑차를 운영하시던 분들의 그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그쵸, 그쵸. 사람들에게 제일 빨리 배송할 수 있는 건 새벽이니까 그 시간을 이제 처음에 뚫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고요. 네네. 이게 신선식품 배송이 되면서 네. 새벽 배송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새벽 배송이 사실 신선식품 아니면 네. 굳이? 굳이? 쿠팡의 이길 배송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물건들은 소화가 가능했고 그쵸, 그쵸. 신선식품이 필요한 건 오로지 아침에 먹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빨리 신선하게 물류창고에서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 네.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는 이륜차 오토바이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로도 이제 해소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서 그 물류 재고 네. 창고들을 조그만 것들을 모아 비마트 이런 거에 네. 그렇게 해놓는 네.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 돈이 떨어지면서 네. 이런 것들 지금 거의 철회하고 있거든요. 아 또? 진짜요? 철수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물류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 물류를 깔아서 하는 거는 네. 컨비니언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사실 핵심인 거지 물류 자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류업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의 본질이 물류다라고 하면 이건 물류업이어야죠. 근데 물류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쿠팡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로켓 배송을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만약 물류가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쿠팡의 경쟁력 어디 있다고 보세요? 쿠팡은 자기의 경쟁력은 물류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어떤 칼럼을 봤는데 네네. 쿠팡이 이번에 대만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만 진출을 할 때도 로켓 배송의 형태로 가는 거인데 이거가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그 칼럼에서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쿠팡이 국내에서 배송에 대한 트렌드를 잡고서 시작을 할 때 네. 국내에서는 이길 배송을 하는 데가 없었고 이길 배송 보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적시성이라고 해서 예상할 수 없었어요. 배송을. 배송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리고 모바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네. 쿠팡이 굉장히 선두를 네. 잡았단 말이에요. 네. 모바일 UX에 대해서.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었지. 지금 다른 회사들도 네. 다 대만에서도 네. 이미 택배처럼 자체 물류를 하고 있고 빠른 배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칼럼을 봤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물류를 통해서 성장한 건 맞지만 네, 아. 쿠팡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거 외에도 정말 시도가 빠른 회사예요. 그 요즘 그 라이브 커머스 뭐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저자분도 인터뷰 해봤고 라이브 커머스 이제 대형 유통회사에서 라이브 커머스 업무 담당을 하시는 분께도 얘기를 네. 들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네. 어떤 하나의 특정 분야를 막 크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도 네네. 이게 지금 현재 갑자기 이제 많은 붐업이 되지만 실제 네. 시도나 2017년 정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뭐 티몬에서도 되게 오래전부터 네, 했었고 네. 그 외에 지마켓 같은 데서도 인플루언서들이 네. 성장할 때 데려와서 유튜버들 데리고서 뭔가 해보려고 네. 많이 했었는데 네네. 국내에서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뭘 벤치마킹 하려고 했었냐면 다 왕홍, 중국의 왕홍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중국의 근데 왕홍은 애초에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이덴티티에 들어가 있대요. 네,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근데 국내의 인플루언서는 네. 순수하게 팬덤인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좀 가지고 있었고 저는 라이브 커머스냐 라이브 커머스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라이브 커머스가 되면 네. 라이브가 중심인데 물건을 파는 거가 되니까 네. 인플루언서 중심의 그쵸.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요. 그쵸. 라이브 커머스가 되면 네네. 물건을 팔기 위한 영상들이 들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이거가 훨씬 더 범용성이 넓어질 수 있죠. 팬덤 베이스가 아니니까. 지금 뭐 서비스들로 치면 네. 뭐 넷쇼라 카쇼라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네. 되게 날짜를 정해놓고 네. 플랫폼 그에 어떤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서 딜 판매를 하는 네. 방식으로 하는 넷쇼라 카쇼라 뭐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팬덤이라기보단 그 브랜드에 대한 딜 판매인 건인 거고요. 딜 판매를 영상으로 판매하는 형태인 것 같고 그 쿠팡이나 이런데 보시면은. 개인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B2C, 2C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마케터 역할을 하는 거지 판매자 네. 역할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많이 찍어내는 역할을 하면 네. 여기서 생태계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소셜 커머스 아까 얘기했을 때랑 또 이베이 방식 얘기했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뭐 매출을 얼마를 찍었다, 뭐 탑을 얼마를 네. 찍었다 그러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딜에 몰려있는 그쵸. 금액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딜에서 한 방에 터지는 금액이 있지만 네. 그 외에 나머지 인기 없는 네. 라이브들에는 그쵸. 매출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딜을 터뜨리려면 네. 할인이라던가 뭐 벌크로 그쵸. 판매한다던가 네. 이미 어느 정도의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할인을 끼고 시작을 네. 한 거니까 네. 이거는 다른 형태의 그냥 딜인 거지 라이브를 뺐어도 그 물건은 팔렸을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내지 마시고 보시는 분들 화내실까? 그럼 이제 기존 유통 강자들 있잖아요. 뭐 신세계, 롯데, 현대 뭐 지금도 여전히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기존의 유통 강자들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회사 중에 오래 다녔잖아요. 한 회사를.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들의 강점과 단점을 네, 다 알고 있는데 네, 네. 장점은 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만약에 해보려고 하면 시도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전략 네. 시도해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뭐 오프라인을 활성화하는 반대 전략도 가능하고 네, 네. 돈이 많으니까 뭐 물류 창고를 까는 것도 사실 네, 가능할 그쵸, 거고 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쵸. 데이터도 진짜 많고요. 네. 온갖 걸 다 해요. 네. 문제는 이거를 역지를 못해요. 저는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전략이 없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네.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지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현실에 있을 때. 그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뭐 윗분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네. 대기업들은 전략을 설계한 다음에 네. 그 전략에 대한 비용 예산을 받아서 네. 그 비용 예산 아예 하에서 그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네. 그 그쵸. 외주 기업을 선택을 해서 네. 그거를 구현을 하는데 목표가 되니까 네. 결국에는 목표가 사업의 성공보다는 구현에서 관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고 나서도 네.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기존의 유통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나 만들면 그 뒤로는 그게 감가상각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그걸 반복 생산을 하는 거지 그렇죠. 뭔가 계속 개선해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커머스는 온라인 산업은 네. 업데이트가 기본이고 네, 그쵸. 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험하면서 계속 바꿔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유통 그 대기업들은 그 쿠팡, 티몬, 막 그룹폰 막 뜰 때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책에서 그 회사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시점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네. 네. 일단은 회사 자체들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쯤에는 네.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대기업들은 그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하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게 네. 도로명 개정하는 거 적용하는 프로젝트 네. 장차법이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서비스에서 다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네. 그리고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네. 그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게 내부 서비스 인프라를 막 둘로 쪼개는 뭐 그런 네, 네, 것도 했고요. 네. 상품정보 제공고시라고 해서 상품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이 손해를 보니 카테고리별로 어떤 정보를 꼭 써라. 모든 상품에 다 해라. 이런 것도 했어요. 지금도 다 있는 네, 법들인데 네. 이걸 거의 1, 2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 하나도 작은 프로젝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이 그 시점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커머스에 대해서 규약을 만들면서 이제 잘 만들어져 가는 시기였고 네. 오히려 이제 작은 스타트업들은 그런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쵸. 자유롭죠. 네, 그쵸. 내가 아직 걸릴 사이즈가 아니냐라고 할 때까지는 그쵸. 안 걸리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대기업은 그쵸. 아니죠. 아주 표적조사를 당하니까 그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네. 많이 투자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메타버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메타버스하고 이커머스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직까지 제가 네. 케이스를 거의 듣지 못했는데 네. 메타버스 내에서 이커머스를 시도한 회사들은 있는데 네.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가는 거에 대해서 성공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메타버스 내에서 이커머스를 하면 네.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네. 국내 편의점인데 메타버스 내에 매장을 차렸다. 그래서 물건을 골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네네네. 이런 거고 네네. 3D로 이제 뭔가 구현되어 있는 그 이미지의 메타버스라고 그쵸. 하면 사실 물건 구현에 적합하진 않죠. AR, VR에 대해서 이커머스에서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네네네. AR 매장, VR 매장이 메타버스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머리가 아파서 그걸로 계속 구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상용화의 문제를 되게 많이 겪고 시도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지금 다시 성장하고 있는 건 네. AR, VR을 넘어서서 이제 막 블록체인이나 네네. 이런 거랑 붙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핵심은 이제 플랫폼이 뭐든지 정보를 다 중앙 집거나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다 이익을 보고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체계 내에서 네. 움직이는 거가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뭐 네. 그거에서 뭐 NFT도 파생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커머스가 블록체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코인이 나왔을 때 네.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왜요? 코인은 너무 가변성이 크다 보니까 판매자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몇 코인 이렇게 판매를 했다 네, 치면 그 코인이 받자마자 돈이 완전 떨어지면 이 사람은 그쵸. 장사를 더 이상 못하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걸 결제수단으로서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쵸, 결제수단을 그쵸.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이커머스 이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잘 조율된 곳은 뭐 아이템 시장밖에는 정말 아이템 시장 네. 게임 아이템 시장밖에는 아직까지 네.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다오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블록체인이나 웹 3.0에 대한 가치들에서 보면 네네. 나에게 이득이 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 흐름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시대적 흐름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는 이유도 네. 적립금이 많아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무슨 글만 보면 쿠팡 파트너스로 연결되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죠. 사람들이 이제 이커머스를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 곳을 떠나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혹은 오늘의 집이라던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 팔로우를 많이 가져간다거나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내가 득되는 곳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까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웹 3.0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랑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을 이번에 쓰신 책을 좀 특징이나 또 독자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이런 방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이 나오고서 네네. 이제 후기들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네네. 일단 이 책이 타이틀이 역사잖아요. 네네. 진짜 역사 순으로 쓰여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분들은 읽으면서 앞부분을 너무 재밌게 읽으시는데 내가 이랬었지 막 싸이월됐었지 막 이러면서 읽으시는데 20대 분들이 앞부분을 힘들어하세요. 추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분들이 만약 읽으신다라고 하면 네. 모바일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PC를 읽으시면은 네. 왜 우리가 이 모바일에 이렇게 됐던 거에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었지를 네. 그때 가서 다시 보실 수 있다라고 후기를 써주신 분이 그런 팁을 주신 게 있고요. 네. 제가 좀 열심히 쓴 부분은 책에 보면 시대순 말고 돋보기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돋보기라고 하는 항목들은 제가 이제 이커머스에서 일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배경 지식 같은 게 저는 있는데 독자분들은 그죠, 없는 없죠.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당연한 흐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때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만 이제 다 뽑아가지고 돋보기로 썼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커머스의 기획자로 일하시고 싶으시거나 네. 아니면 내가 정말 이커머스를 잘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좀 더 이해가 안 갔던 거 평소에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싶었던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 돋보기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열심히 썼고 네. 보통 시중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진짜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 열심히 쓴 자료입니다. 네. 돋보기.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인터뷰도 그렇고 이제 책 내용도 그런데 이게 네. 보통 책을 그러니까 역사책을 쓸 때 국가에서 국사교과서처럼 쓰는 경우가 네. 국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사찬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과 제 네. 공부 기록을 가지고서 쓴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네. 반은 한 사용자로 반은 이커머스 현장에 있던 사람 그중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한 이커머스라기보다는 평범한 이커머스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반성하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고 반성도 됐고 뭐 이렇게 해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도 했고 네. 대신에 내가 뭔가를 어떤 이커머스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네.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런 배경이 있었겠구나 하는 저만의 이제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글이지만 이거를 꼭 다 동의하실 필요 없이 읽으시면서 동의하실 거 동의하시고 싫어하실 거 싫어하시면서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만드시는데 재료로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